지금은 요그랑 티리온 중에 왜 티리온을 했냐면 티리온은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어. 뇌를 비우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좋아. 여러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어.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생각을 하고 레벨업 타이밍 뭐 어떻게 잡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티리온은 그런 게 없어도 돼. 그냥 무속성 찾고 영능만 누르면 돼. 슬램덩크가 집에 있었거든? 근데 없었다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 와 좋다. 너무 좋죠? 야수가 두 마리면 레벨업을 했잖아. 그냥 곤약이 두 마리라 어떻게 놔도. 여기 좀 어제 미션 건거 하나도 못하시고 방종에서 센거 갑니다. 이번 판 1등 시 가장 잘 큰 하수인 공채압 곱하기 만원 히히히히히. 뭐라고? 가장 잘 큰 하수인 공채압 곱하기 만원이요? 진짜? 야! 진짜? 야 1등만 하자. 진짜 1등만 하자. 알겠습니다. 오. 철수형 바보 멍청이 김치통 물결표 에베베 반사. 아 근데 티리온은 제일 잘 키우는 게 정의로운 수호잖아. 명인 키우면은 명인 진짜 막 한 50도 커요. 그럼 100만원도 돼. 어머 잠깐만. 야 잠깐만. 근데 이기는 게 중요해. 혹시나 방플러들이 있다면 방플하지 마라. 찐테들이 욕할 수도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이런 미션. 일단 1등한테 집중할게요. 키우는 거보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리로를 몇 개 더 돌릴게. 지금 랩업해서 이성 찾으면 초반에 안 좋으니까. 야 이게 뭐야?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합체를 하기가 싫은데 오히려. 이건 영능 한번 포기하자.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잽이나 리븐 나오면 진짜 대박 난다. 김치코 옴크크크크. 제루스 키우자고? 어? 중요한 미션에 제루스 키우기? 일단 융합체 나왔다. 소항만은 아니야. 응 아니야. 일단 미션과 승리를 생각해서는 이거 무조건 한 칸 만들어서 얘네가 기계고 얜 나고 얘도 기계고 혼합체 악마덱을 내가 갖춰야 돼. 일단 라파 민마는 악마를 갈 거고 얘도 지금 악마를 가고 있는데 악마덱을 맞춰서 엄마곰 나오면 체제 전환하냐고. 아마 그래야 될 듯. 이겼죠 이러면. 와 뭐야 두 개 다 발려있어 증식이가? 이러면 질 수도 있겠는데? 와 저기서 또 천보가 나오고 앉아서 기빵맹이로 확 그냥. 오케이 이건 사자. 이거는 하나 사고 리로라는 게 맞거든? 근데 여차하면 제루스를 팔 생각도 할게요. 이건 제루스를 팔게요 여기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3 페어 같지만 사실은 2 페어. 얜 황금임. 저기서 리븐이나 잽이 나왔으면 제일 좋았는데 이번 라운드에 그냥 1-1 버프를 더 주고 싶었어. 와 이걸 또 무슨 불을 만드네 기어코.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 레버 패야 되나?
한 번만 더 돌리고 찾자.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요거나 요거 한카 만들어서 떡암 찾으면은 되게 세거든? 요거 한번 아끼고 지금도 세니까 전턴에 얘한테 맞았다는 얘기는 얘가 아직 다리쫄 하기 직전이란 얘기야. 지금 다리쫄 2턴에 했으면 어떡하지? 코발트나 이런 아 그 보슨코 같은 걸로? 했네요 광기로. 많이 맞는데?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빛이 희미해지고 우린 싸운다. 명인이라도 키우는 게 난데 지금은 티리온이 이거 팔고 명령 키우고 이거 하는 사이에 그냥 빨리 레벨업 하면서 영능 노리게 나을 것 같아. 이거 황카 맞추고 할게요. 어차피 얘 하나 쓸 건데 떡암 쓸 것도 아닌데 두 방 맞는 것보다 너무 체력 압박이 심해.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떡감 뺏어 와서 놀랬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설수영님. 친구 넣어놨네. 친구 넣어놨어.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우린 싸운다. 만족한 고객 넣으세요. 아 이게 악마 덱을 지금 이렇게 센 애들 둘만 두 명인데 만나면 좀 그런데 악마만 악마 만나네. 야 황금 국밥 만들면 근데 진짜 몇 백만 원 나왔겠다. 체력 막 300, 400 되면은 내가 받기도 미안하잖아 그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사실 큰 손님들이 미션 걸어도 중요한 건 아 그니까 아이씨 야 티리온 골라놓고 이럴 거면 요구할 걸. 아이씨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먼저 보자.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만세 기계면은 얘가 좀 괜찮을 거야.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아르거스 만족한 고객 넣으세요. 내 상태는 알겠지. 더 이상 악마 못 키워. 왜 그거를 칠까? 여길 치면 안 됐을까? 좀 속상하네. 와 이겼다. 잘 가라 디어리. 꼴찌는 아니다. 미션이 걸려서 성공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일단 꼴찌를 안 하는 게 어디냐.
것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근데 악마들 상대하려면 뺄 거면 이거 빼야지 뭐. 랩업 하면 안 돼. 저거 살 걸 그랬나? 저거라도 살걸 이거 빼고. 근데 어차피 이거 하나 때문에 쏘느니? 아 나는 명인 황카를 빨리 풀라 그랬지. 독성이 있네. 어 다행이다. 저 독성이 국밥맨 칠까봐 조마조마했다 진짜. 그랬어도 지진 않았겠다. 아, 아쉽다. 아, 라판 만났어.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이분 좀 늦었는데 괜찮아. 그래도 쓰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많이 늦어서 이건 힘들 것 같은 게 상대 악마가 엄청 잘 껐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이길만 한 것 같은 게 상대가 슈팅 악마 기반이어서 얘가 잘 잡아줄 수 있거든. 천보가 내 명인한테 잘 들어가고 이러면 이거 이길 수 있거든? 그치? 와, 저 천보 두 마리 1-1짜리를 때린다? 와, 이걸 무승부를 만들었다. 야, 이건 이겼어야 되는 판인데? 사실 지금 이거 팔고 이거 버프를 엿다 넣는 것도 괜찮거든? 한 번 더 키우는 거 있거든? 한 번 더? 어차피 지금 더미 찬스에 그거 키우는 게 난 좀 좋아 보여. 요렇게 하고 혹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라운드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얘랑 얘가 지금 괴물이야. 얘가 괴물이라 누가 얘만 끊어주면 혹시 모르는데. 1등 하려면 여기서 황카 고른 다음에 맥스나 뽑아서 천보로 맥스. 아우 안 죽었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국밥 황카 나오면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좀 세거든. 근데 얘가 지금 어디서 여기저기 맞고 다녀. 1등인데 기계덱이니까 요런 거 빼고 요거 하나 내고 말가니스랑 얘랑 둘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팔고 이거나 이거 팔고 국밥 하나 내고 말 합 합친 다음에 세네. 아 이게 이거 치는 게 좀 아쉽다. 얘도 이거 쳤으면 리필 안 됐는데.
3번은 다 깎고. 그렇지. 그렇지. 죽였나? 11. 1 남았네. 말리피센트 마나스톤만 피하고 걔만 누가 죽여주면 내가 이거 1등 할 수도 있거든. 아무도 안 죽네. 미친 녀석들. 다행히 악마들은 피하고 있다. 처음 만나는 기계들. 얘도 뚜까 맞고 있거든. 근데 라팜이랑 마나스톤에 맞은 애라 걔는 센 애들이야. 이렇게 말간했어. 자, 국밥맨 하나만 더 찾으면 좀 많이 세질 수 있어요. 아, 볼바르 두 장? 지금 볼바르 두 장은 좀 애매하죠? 국밥맨 찾는 게 나아요. 지금은 말가니 쓰는 것보다 얘가 더 세요. 말가니스는 얘 키우려고 쓰는 거지. 이거 하나에 딴 자리 빼야 돼서. 이번 한 턴 이기면 가능성 나왔어요. 물론 상대 악마덱한테는 질 수도 있지만 이번 한 턴만 버티면 돼요. 이거 팔고 요거 팔고 요거 내고 아 요거 내고 요거 합친 다음에 요거 내고. 아이씨. 상대도 악마 많아서 멀록으로 체제 전환을 했는데 좀 성급한 체제 전환. 이겼다 이거. 오히려 얘가 빨리 죽은 게 나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친구가 원래 다른 덱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악마가 너무 세니까 걔 이기려고 이걸 잡은 거고. 어? 얘 죽었어. 범위. 어 잠깐만. 일단 요거 팔게요. 볼바르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센데 볼바르 파는 게 낫겠다. 그죠? 얘가 천보 리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돼도 공격력은 좀 올라. 근데 악마 상대로는 체력보다 공격력이 더 중요하거든? 이거를 팔았을 때 하나, 둘. 그리고 요게 두 개, 네 개 들어가니까 이게 좀 난데. 일단 악마 다 사놓고 독성도 하나 사놓자. 이거 일단은 체력은 별로 필요 없어서 이거 체제 전환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해놓고 일단 요거 키우잖아. 그러면은 요거 요거 여기다 바르고 독성 바르고 왜 올리냐고. 멀록 때문에. 여기서 졌네. 철면 수심 컷. 아, 내 162만 원! 아, 내 162만 원! 아, 내 162만원! 옛다 개편. 아, 1600원이 뭐야! 고맙습니다. 아, 내 162만원!